부식 씨 이모는 대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. 이모야. 땅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굴. 아이 굴이란다. 멍게. 멍게 사간다. 아 뭐가냐 이모. 내가 큰 걸로 골라달라 했거든 아들한테. 너무 맛있겠다 야 신신해라. 이모 깔 수 있겠어요? 응? 깔 수 있겠어. 간다네 이래가. 아, 바로 코다리찜을 만드는 이모. 조카가 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셨다. 뭐 이런 상입니까 이거.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. 거쳐야 어떤 먹을 사람 아니야. 이모가 차려준 밥상. 자매들은 손맛도 담는 것인지 어머니의 음식 맛 그대로다. 맛있다. 응. 이모는 조카 걱정뿐이다. 아, 안 무섭나 바다에나. 뭐 무서워도 하는 거지. 그 너무 심 바람 불고 할 때 나가지 말해. 밝은 날에만 나가. 진짜 맛있다. 뭐. 대화의 주제는 늘 부식 씨 어머니.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자 삼남매를 키우느라 일만 하셨다. 뭐 목욕탕 청소하고 이모 식당도 하고 여관 청소도 하고 어디 주방 설거지도 했고 동원 참치도 댕기고 일이란 일은 다 했지. 나도 20대라는 걸 겪어봤는데 엄마의 20대 때 우리 셋이 있었던 거예요. 진짜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이 이거는 존경이라는 단어로는 안 될 정도로 더 큰 뭐가 있다면 그래도 잘 컸어. 알았어. 어릴 땐 잘 크는 거 보고 지금 훌륭하게 컸으니까.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요. 훌륭하게 이렇게 지내니까. 잘 살고 하니까. 모자의 인연이 안타깝다. 너 지금이라도 언제 뭐 삶은 얼마 살기고 너가 전화도 자주 해주고 안부나 묻고 그런데. 집만 됐던 가족은 있고 편히 사시라고 전화도 자주 했는데. 고마워요. 어깨. 아이고 예쁜가. 아이고 예쁜가. 아이 추석 때 봅시다. 응. 손도 말아 이래. 씻었다. 괜찮아. 세상에. 에이 좋다 이모. 어깨야. 괜찮아. 울지 말고. 건강해라. 예. 응. 이모부터 건강 챙기시고 내일 병원 꼭 가고. 응. 가야. 저 어디 내려온다. 저 위에. 아, 네. 잘 가. 네. 들어가요 빨리. 춥다. 어머니는 지금도 일하며 홀로 살고 계신다. 여보세요. 엄마. 아 이모 집 갔다가 엄마 생각나갖고 전화 한번 해봤지. 아 이모 집에 가. 이모 집 예 이제 갔다가 이제 밥 먹고 나왔어요. 고 많이 먹었습니다. 어머니가 살아낸 시간은 자식들 눈에도 가혹했다. 이모하고 뭐 옛날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또 울고 또 막 그래 했지. 뭐 이모에도 울고 고생했다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한다고. 아이고 다음 생에는 다시 한번 내 새끼로 태어나라. 그때는 멋지게 키워줄게. 아이고 그래 하면 되지 그래. 다시 한번 내 새끼로 태어나라. 알겠어요. 그때는 내가 엄마가 내 새끼야지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어머니의 힘든 삶을 지켜봤기에 할 만큼 하셨다며 기꺼이 보내드렸었는데 다 퍼주고도 더 주지 못했다고 애달파 하시니 가슴이 먹먹해진다.
모처럼 여유로운 오후. 유미 씨가 벼르던 일을 시작했다. 엄마, 딸기잼 만드는 거야? 오, 맛있겠다. 오늘 뭐 같이 만들어보자. 어. 척하면 척. 을게? 어, 을게는데 누언이가 하고 싶은데 딱 을게다. 어, 스트레스 풀려. 스트레스 풀려? 어, 딸기가 너무 미안해지고 있어.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뺄 수가 없어. 준언이에게는 즐거운 놀이.